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자입니다. 예전에 조선의 여자들 영상을 위한 자료를 찾다가 흥미로운 외서 한 권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와 그외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1903년 미네르바 구타펠이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 조선에서의 경험을 잡지에 연재한 것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녀가 선교사이다 보니 약간의 종교적 색채가 있었다고 해도 책의 제목이자 오뿐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첫 번째 꼭지인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제목부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거의 모든 서구인들, 특히 서구 여성들이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과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 두 가지 불운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두 조건을 모두 가진 오뿐이는 왜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했을까요? 오뿐이는 배고픔이 일상인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남은 동생들이라도 먹여 살리려고 옥분이를 부잣집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도 일만 호되게 시켰을 뿐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걸핏하면 매질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겨울 혹한에 옥분이의 손발은 심한 동상에 걸려 도저히 일을 할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 되었고, 그제서야 주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를 끌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와 가능한 한 빨리 일을 할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옥분이는 겨우 14살이었고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의 동상 걸린 두 손과 한쪽 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서 결국 잘라내야 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교사는 옥분이가 심한 통증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해 1906년 연말 선교사들은 작은 병원 내에 소박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분이는 이듬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자 선교사에게 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옥분이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은 옥분이가 누군지 모른다며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물었고, 옥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세상은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옥분이는 그렇다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옥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 온 이후 아픈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매를 맞아본 적이 없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배가 고파본 적이 없고, 네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주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그것이 다냐고 하니까 옥분이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느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손과 발이 모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이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명은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두 손이 없는 옥분이는 뭉툭한 팔목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온 힘을 다해 글자를 한자 한자씩 써내려갔는데, 연필이 미끄러져 글자 하나를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자씩 쓰고 쉬고를 반복한 끝에 오랜 시간 걸려 간신히 짧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 선교사회에서 마련해준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가 구입하여 그녀를 위해 보내준 퀼트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아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병든 몸을 이끌고 선교사들의 병원을 찾은 많은 여자 환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과 느낀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의 말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종교적 색채가 있어 생략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 4년 후인 1910년 조선은 일본에 합병되었고, 미네르바 구타펠은 조선에 입국한 지 10년 만인 1912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는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미국의 각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참혹한 상황을 알리고 한국에 대한 독립지원 활동을 호소하며 여론조성을 위해 순회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2015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대한 그녀의 공을 인정하여 미네르바 구타펠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옥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옥분이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에는 맹인 소녀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장애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910년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그녀가 여전히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옥분이로 남았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